오진이었던 거군요. 저 다음 MT 아이디어 짜고 있었는데. 그러니까 너랑 나랑 무슨 꼴이냐고 이게. 그렇다고 왜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셨어요? 시한부 아님 다행인데. 다행? 야, 라연이 형. 벌써 들키긴 거야? 뭐야, 너? 왜 나 속였어? 아, 왜 사람 어이없게 만들어? 그래, 내가 너 좀 골려먹었다. 근데 뭐, 너도 매우 즐거워 보였는데? 아니, 우리 모두 즐거웠잖아? 즐거웠어? 야, 난 하노라 죽는 줄 알고 있었어. 노라가 하고 싶은 일들 리스트 봤다며. 죽을 줄 알았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짜잘하고 별거 아닌지 너도 느꼈잖아. 노라한텐 청춘이 없었어. 그런 애 한풀이 한번 시켜주고 싶었다.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? 그러게, 그렇게 왜 살았대? 뭐하러 그렇게 살았대? 뭘 왜 그렇게 살아? 19살에 애엄마 되니까 그렇게 살았지. 아, 그래, 전엔 그렇게 살았어.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. 시한부라는 말도 못하고 대학도 못 다니게 하는 남편이야. 나이 38에 알바까지 하게 만드는 남편이야. 그런 놈하고 왜 사는 거야? 하노라 우주니까. 우주? 노라 18부터 김우철 품 안에서 살았어.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 말만 듣고 20년을 살았다. 쉽게 벗어나지겠냐? 남편 때문에 대학까지 가네야. 내가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남편하고 랩을 맞추고 싶어서 왔어.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대? 볼 걸 못 볼 걸 다 봐놓고도 참고 살겠다는 거야? 바람 피는 줄 뻔히 알면서. 노라 죽을 줄 알고 애써준 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냅둬라. 걔도 지금 힘들어.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못 떠난다. 걔들 부부 됐다. 노라 프라이버시니까 다 말할 순 없고. 노라한테 김우철하고 아들은 세트야. 아직까진. 왜 웃어? 웃겨서. 잘난 인생 살아온 너는 웃기면 웃어. 근데 노라한테는 왜 그러고 살았냐 아는 척 마. 입 다물어라. 남편 앞에서는 아주 그냥 조선시대 여인이더라. 참, 그렇게 김우철이 좋지? 아! 야, 너 죽어! 아, 조심해. 진짜 18살인 줄 아냐? 미쳤지. 한심한 인간 위에 그동안 내 시간 다 쓴 거 억울해. 그래, 지 남편 바람 피는 거 지 눈으로 봐놓고도 그런 인간 좋다잖아. 봐줘야 해? 내가 왜? 왜 봐줘야 해? 아까 두 분 고등학생이 싸우는 거 같았어요. 아, 그러니까 그치? 쟤만 만나면 내가 유치해진다니까? 유치만 하냐? 쓸데없는 짓만 하고? 김우철한테 이 원고 보내 당장. 다 쓰신 거예요? 그 짜증나는 부부 오늘로 다 정리한다 내가. 웃기고 있어. 쟤 없으면 내가 죽어? 더 잘 살 거다. 우리 쨍 한번 다시 하자. 쨍 한번. 네. 해출.
한마디 해야지. 됐어, 안 해. 브라보만 몇 번째야? 촌티나. 뭐 촌티나, 촌티나도 하는 거지. 야, 야. 야, 탈고했다면서. 응? 작품 하나 완성하는 게 쉽니? 그게 뭐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진 일이라면서. 오작가, 그치? 응? 아유, 우리 차연출 작품 쓸 땐 100% 그래요. 그럼. 워낙 집요해서. 기대돼요, 현석 씨. 뭘 기대? 왜? 아니야? 야, 나는 이번 차연출이 이번 프로젝트에 완전히 목숨 거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? 맞아요. 아, 선생님까지 아주 다들 벼르고 왔네, 벼르고. 아, 그러니까 왜 잠수 타고 운둔이야? 얼마 만에 우출인 줄 알아? 쓸데없는 일 좀 하느라 그랬다. 야, 얘는 차연석이 입에서 스스로 쓸데없는 일. 오, 야. 야, 상희야. 너 고생 좀 했겠다. 인정합니다. 고생했다, 상해. 여러모로. 그러니까요. 그걸 이제야 말씀해 주십니까? 저 집에 갈 뻔했습니다. 간다는 사람은 절대 안 잡는데, 나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전 절대 집에 못 갑니다. 뭐야? 둘이 동거해? 에? 그새 그렇게 된 거야? 야, 오 작가. 오 작가님. 아, 좋다 말았네. 상해를 너무 안 놔주니까 그런 오해받는 거지. 그래, 그래. 아, 야, 상해야. 너 정연출이 다음 작품 뭐 조연출 해달라니까 너 단칼에 싫다고 잘랐다면서. 당연하지. 정영수 돌았어. 유엔나우 프로젝트 5년 기획이야. 가긴 어딜 가? 다음 파트 때 상해 입봉인데. 입봉? 동거 맞다. 동거하네. 동거하는 거. 맞아, 맞는 걸로 가. 맞는 걸로?